오늘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 리뷰하고요. 또 오늘 장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어제 시장은 뭐 해외 시장에 연동을 좀 하면서 좀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일단 개파락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한번 지수를 한번 살짝 볼까요? 2896에서 어제 같은 경우가 2799. 2800을 이제 살짝 깨고 여기서 양봉을 좀 시도하는 개파락 양봉을 시도하는 요런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거래 대금이 15조 정도 나왔어요. 15조 정도 나왔는데 아침에 9시에서 이제 10시 사이에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가 터졌었냐면은 6조 정도가 붙었어요. 6조. 아침에는 이제 개파락이 나온 거니까, 매수 거래 대금이 아니라 이제 매도 거래 대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에서 10시는 집중적으로 좀 매도 물량들이 쏟아진 거고, 이유는 뭐 너무나 지금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좀 강경 발언들이 좀 잇따라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올라섰던 AI 주도주들에 대한 차익시현 욕구도 굉장히 좀 많이 컸었고, 그리고 개별 주식들의 또 악재들도 또 많이 있었었습니다. 뭐 정치 변수가 일단 제일 큰것 같아요. 워낙 주말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이 피격 이 변수가 워낙 글로벌적으로 큰 영향을 좀 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연동됐다고 좀 보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은 저가 매수가 좀 존재했다라는 거. 2800을 좀 깨니까 저가 매수가 좀 있었구나.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연속성이 있으려면 오늘 바로 날아가야 돼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824로 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예를 들면 한 2800, 한 30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2880을 이렇게 간다든가. 이러면은 어제의 이 매수세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시장에 악재가 있었을 때, 이때다라고 생각했던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어제는 거래 대금이 증가했지만, 요거는 내용을 뜯어보면은 매도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래서 이 힘이 아직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내용들을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를 하려면 이 매수 자금이 어느 쪽 위주로 이제 들어왔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명인들의 복귀해서 좀이 1팀, 2팀, 3팀으로 좀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1팀은 하이닉스 계열,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시세를 이어갔던 애들.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주가를 좀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이닉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어제는 뭐가 나왔어요? 개파락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냥 십자 정도로 멈췄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계열 쪽입니다. 엔비디아 AI와 같이 이제 절대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한 1년 반 동안 거의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장악했던 이런 하이닉스 계열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손잡고 간게 자동차 계열. 제가 여러분들 추천도 많이 했었던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뭐 기아, 만도, SL. 그죠? 그리고 이제 지주사 계열. 지주사 계열은 아직 멀쩡하더라고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그죠? 이런 계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있고 TSMC가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었잖아요. 이 해외 시장에서도 이 판을 주도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 그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1팀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에 대한 독주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밸류 차이가. 그래서 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었던 게 2팀.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LG그룹 계열이죠.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있는 섹터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계열. 삼성전자는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HBM 콜테스트 통과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요건 이따가 제가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암튼 뭐 주가는 저랬다. 그리고 삼성전자 계열, 이제 삼성전기, 여러분 추천드렸던 이런 삼성전기. 예,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주, LG전자. 그죠? 그 다음에 LG이노텍, 예,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LG 계열은 크게 이제 세 종목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부장 가운데서는 이제 원익 IPS 같은 주식들이 이 갭을 좀 메꿔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유한양행,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티론 있으면은, 이제,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좀 구성되는 녀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팀의 반도체 섹터인 거고, 바이오 쪽에서는 누가 있는 거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삼천당제약이 갔었을 때, 코스닥 대표, ADC 관련된 업체들, SC 제형 변형 관련된 업체들, 시밀러가 갈 때, 약간 수익률이 더뎠던,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셀티리온이라든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유한양이 세 종목인 거죠. 이게 이제 이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1팀이 주인공 됐었을 때, 빛을 발하지 못했던 조연에 해당하는 애들. 이 조연의 몸값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었던 녀석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하니까 이 돈을 좀 빼서 연기자라는 조연 쪽으로 놓고 조연의 좀 가능성을 조연을 좀 주연급으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번에 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 팀이에요. 그래서 1팀이 조금 둔화되고 2팀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형태가 해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왜 나타나고 있느냐? 1팀에선 돈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여기서 돈이 더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험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강경 발언을 보니까 이 동맹국들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키우네? 이런 구간에서 내가 더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겨팡이 좋아도? 아, 일단 그러면 일부 좀 챙겨볼까? 이런 물량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죽이진 않아요. 워낙 거대하니까. 테마는 아니니까. 그죠?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서 갔었으니까 죽이진 않는데 과열됐던 걸좀 시키는 거죠. 그럼 이 돈들이 어디를 향하냐 이거예요. 뭐야? 이렇게 싼 기업들이 있었단 말이야? 해서 이제 이 팀으로 좀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거고. 그 다음에, 3팀이 있는 거죠. 이번 구간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2500대에서 2890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어떤 주식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냐면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그죠? 5월 달까지 시세가 좋았고, 그 다음에 아모레지, 그 다음에 이 시세가 좋았던 애들, 그리고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그죠? 이좀 시장에서 대안으로 작용했던, 그 다음에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이런 주식들, 그죠? 예, 이런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주가 또 있죠. HD, 현대일렉. 삼순환 구조로 가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HD, 현대일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LS, 일렉. 이런 녀석들.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주식들이 3팀인 거예요. 근데 이 3팀도 대치 관계가 있는 거예요. 3팀, 삼순환 구조로 가면서, 삼순환 구조가 멈추면은 배터리가 한번 올라가고, 배터리가 낙폭가들 한번 올라가고, 배터리가 좀이 반등 나왔던 걸 토하면은 또 다시 삼순환 구조 자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 돈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봤냐면은 이 삼순환 구조가 배터리를 안 가고요. 이 삼순환 구조에 좀 차익 물량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이나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한 2년 이상, 2년 반 이상 달렸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나오면은 배터리 급등세가 보통 그동안 이제 나왔었는데 반등세가 나왔었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변수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건설. 전쟁에 대해서 이제 끝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건 쪽으로 할 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지원을 이제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설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GS 건설이라든지, 뭐 현대 건설주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뭐 삼성, E&A, 이런 주식들이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원전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삼순환 구조의 자금들 자체가 새로운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 변수에서 나오는 이 새로운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주식 시장을 좀 보면은 되게 혼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되게 좀 퍼즐 맞추듯이 심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로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1팀, 2팀, 3팀을 현지 시장을 세분화해서 1팀이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차익실현을 하거나 이쪽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리시고 시장의 자금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2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8만 원 전자에 머물렀었는데 그 HBM을 메모리 3사에서 계속 그 키웠었잖아요. 그 HBM 쪽 100이라면 그중에서 한20 정도를 HBM 쪽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럼 D램을 그만큼 생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공정 갑자기 증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가 부족한데 요 수요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스마트폰에 AI부터 시작해서 PC에도 AI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6% 정도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그러니까 현재 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D램 같은 경우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가격 인상. 그 얘기는 그건 정점이 나오기 어렵고 실적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같은 돈이라면은 제일 확실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좀 트럼프 변수하고 싸우더라도 가장 좀 자신이 있어 하는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8만 전자였는데 8만 전자가 9만 전자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유한양행 같은 이런 기업들과 자금을 계속해 만들면서 키우면서 가야 시장이 조금 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시고 이쪽이 좀 중심이니까 주변 가지 마세요. 예, 돈이 이런 방향을 잡았을 때는 중심에 있으신 분들이 또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제 전략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